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치수 보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값으로 보는 value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rameter 이름을 보는 name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식 관계를 보는 expression 그리고 기입된 공차를 확인하는 tolerance 방식이 있고, 이 공차가 계산되는 형태로 보고 싶을 때는 precise valu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그렇죠. 치수를 처음 기입했을 때 소점 이하 보통 세 자리에서 끊어지죠. 그 이하 치수를 정밀하게 다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precise value로 맞추시면 됩니다. 요 보기 타입은 스케치에서는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변경하셔도 되고요. 또는 document 세팅에서 보기 타입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스케치 바깥 단품이나 어셈블리 환경에서는 우클릭하셔가지고 Dimension Display 타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특히 공차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바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IPT 단품에서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툴에서요, 다큐멘트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유닛을 보면, length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로 잡혀 있고, 앵글은 디그리로 잡혀 있죠. 물론, 타임은 세컨드, 매스는 킬로그램입니다. 자, 리니어 디멘션. 선형 치수 같은 경우에는 소점 이하 세 자리가 기본 디폴트 정밀도로 잡혀 있네요. 각도 같은 경우에는 소점 이하 두 자리 잡혀 있고요. 자, 보기 타입은 일반적으로는 배류로 잡혀 있습니다. 자, 배류로 해놓죠. 그리고 디폴트 파라미터 인풋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류가 있고요. 수식을 쓴다고 그러면 그냥 익스프레션 타입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배류를 해놓죠.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오고요. 벽면 잡고요.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심 사각형 가지고 하나 그리죠. 치수는요, 이쪽은 500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은 350으로 하죠. 자, 검정색 완전 정의 풀 컨스트레인트가 됐다는 얘기죠. 치수 기입할 때 단축키가 D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 타입을 일단 바꿔보죠. 배류로 되어 있죠. 네임을 하면 이렇게 되죠. D는 디멘션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이 기입한 순서대로 뒤에 숫자 0, 1, 2, 3이 붙습니다. expression 수식이죠. 그리고 tolerance 공차입니다. 그리고 precise value 이렇게 보이죠? precise value 해놓은 다음에 제가 만약에 500.123 이렇게 하시면요. 다 표시되죠. 그렇지만 value로 하면 소점 이하 세 자리까지만 표시되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precise 하고 value 하고요. 또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display 타입을 여기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5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 하실 때는 디스플레이 타입을 익스프레션으로 많이 맞춰 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치수에 대해서 공차를 한번 기입해 보죠. 얘에 대해서 디멘션 프로퍼티에서 맞죠? 데비에이션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0.8로 할까요? 마이너스 0.1로 하죠. 확인 누르죠. 얘는요, 데비에이션으로 하겠습니다. 0.6으로 할까요? 똑같이 플러스를 해보죠. 0.1로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하죠.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tolerance를 해보죠. 그럼 공차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 공차를 계산하는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precise value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이 안 되고 있죠. 왜냐? 공차를 계산하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차를 계산할래? 안된 거죠. 만약에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 다시 말하면 상한치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500 플러스 0.8이니까 500.8이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하한치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 빼기 0.이니까 뭐 599.8이 되겠죠. 499.8이 되겠죠. 요거는 뭘까요? 노미널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값 그대로 보는 거고요. 요거는 평균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0.8 더하기 마이너스 0.2니까 결국은 0.6이 될 거고, 나누기 2니까 0.3이 되겠죠. 500.3이 되는 겁니다. 요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상한치로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하한치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한치 값이 0.1이니까요. 350.1이 되겠죠. 요렇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의미는, 공차가 계산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차 자체를 보고 싶으면 탤런스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공차가 계산된 형태로 보고 싶으면 프리사이즈 배려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같은 공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빠져 나온 다음에요. 실제 형상을 올려보도록 하죠. 3D 형상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자, 200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가 안 보이죠? 선택하고 우클릭. 여기서는 이제 비지빌리티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쇼 디멘션 하면 보입니다.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디스플레이 타입을 익스프레션으로 하셔도 되겠죠. 또는 공차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얘를 공차로 한번 기입해 볼까요? 우클릭. 디멘션 프로퍼티에서요. 여기는 노미널로 해보죠. 데비에이션으로 여기는 0.75, 뭐 여기는 0.15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용 확인. 자, 계산된 형태로 보시면 프리사이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얘는 왜 밑줄이 안 들을까요?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평가 타입을 제가 지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노미널로 해놔서 그런 거예요. 미디엄 평균값으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물론 공차 형태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리사이즈 비례해보죠. 실제로 만약 공차 타입으로 보면 이게 높이가 200일까요? 얘는 350일까요? 얘는 500일까요? 아닙니다. 공차를 어떤 식으로 할지 요 타입을 다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 지정을 했죠? 상한치, 하한치 또는 평균값 지정을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업데이트 하시고요. 측정을 해보시면 공차가 적용된 형태로 되는 겁니다. 500이 아니라 얘는 500.8, 얘는 350이 아니라 350.1, 얘는 200이 아니라 200.3, 이런 식으로 공차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요거 언제 가끔씩 필요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단품 하나하나를 이제 모델링한 다음에 조립을 해봤더니만 컴퓨터 상에는 조립이 잘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구멍이 18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이 18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각각 3D 프린팅한 다음에 끼우면 조립이 될까요? 안 됩니다. 구멍은 크게, 축은 작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차를 줘야지 조립이 되는데, 단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차를 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조립품 자체를 프린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립한 후에도 동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품 모델링 할때 기본 공차 값을 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툴에서 매니저에서 파라미터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차가 어떤 얘는 실제 이제 노미널 배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입력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차, 탈러런스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었다. 500 같은 경우에는 상한치 0.8이 계산되어가지고 500.8이 되는 거고, 35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한치 0.1이 계산되어가지고 350.1이 되는 거고요. 200은 평균, 그렇죠? 미디언 값이 계산되어가지고 0.75 더하기 마이너스 0.15 하니까 결국 0.6이죠. 나누기 2하면 0.3, 그러니까 200.3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미널 배류랑 모델 배류, 다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기입한 치수고 공차 적용돼가지고 실제 모델링에 적용되는 치수는 요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 배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는 상한치, 하한치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밑에 거 리셋 톨러런스 값을 쓰시면 됩니다. 상한치 값을 적용합시다. 플러스 다 상한치 값이 적용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다 하한치 값이. 그리고 요거 미디언 값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한치 값을 적용해 볼까요? 다운 하고 업데이트.
되나요? 안 되죠? 왜?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션 프로퍼티에서 어떻게 했네요? 마이너스 값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프리사이즈 배류로 바꾸면 되겠죠? 하면 이제 적용된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입은 디멘션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우리는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의미는, 밑줄의 의미는 뭔가 공차가 기입이 되었고 공차를 이제 계산되는 형태로 보고 싶으면 공차 자체를 보고 싶으면 탈러런스, 공차가 계산된 형태로 보고 싶으면 프리사이즈 배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공차를 계산할 것인지 디멘션 프로퍼티에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라미터에서 리셋 탈러런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의 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단품을 모델링할 때 정밀도에 따라서 공차를 디폴트 공차 값을 나는 딱 만들어 놓고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혹시나 그럴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품. 자, 툴에서요. 다큐멘트 세팅에 들어오죠. 그다음에 유닛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폴트 탈러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보죠. 클릭하겠습니다. 소점 이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저는 0. 뭐 얼마랄까요? 한 8로 하겠습니다. 자, 소점이 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0.6, 소점 이하 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0.4, 세 자리까지 가보죠. 0.1로 하겠습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 공차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 클로즈. 이 공차를 자주 쓴다 그러면 이 파일 자체를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에서요. 기본적인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하나요, 둘, 세 개, 네 개를 그리죠. 요거는 소평 구성을 주고요. 자, 가운데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 한번 기입을 해보죠. 다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점 이하 세 자리 정밀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치수에 대해서요. 치수 프로퍼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얘는 소점 이하가 없는 거로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상한치 계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얘는요. 프로퍼티 들어오셔가지고 소점 이하 한 자리 상한치 오케이. 얘는 두 자리 상한치, 얘는 세 자리로 하겠습니다. 상한치로 주죠. 확인. 금방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퍼티에서 여기서 바꿈에 따라서 여기 공차값이 이렇게 잘안 바뀌네요. 예,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보죠. 자, 그럼 치수를 저는 여기다가 100, 똑같이 100으로 주겠습니다. 100, 얘도 100, 똑같이 100으로 주죠. 자, 그런 다음에 타입을 프리사이즈 타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물론 공차를 보면, 공차 자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탈러는 사시면 되겠죠. 아, 근데 공차 자체가 디폴트 공차로 잡혀 있어서 잘 보이진 않네요. 계산된 형태로 보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통 이제 3D 프린팅 한다 그러면 하한치를 많이 계산하겠죠. 하한치를. 그렇죠? 그래 정치수에서 약간 작게 또는 구멍은 약간 크게 이런 식으로 하한치 값이 적용되는 형태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투 매니저에서요 파라미터에서 이게 뭘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노미널 배류하고 모델 배류는 다른 거다 하는 거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고 하나씩 하나씩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치수 프로퍼티에서 변경하면 된다는 거 디멘션 프로퍼티에서 변경하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파라메트릭 모델링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형상을 제어할 거니까 익스프레션 타입을 많이 쓰실 거고요. 또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한번 기본적으로 스케치 작업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치수 하나 주면 항상 이렇게 값만 뜨는 거죠. 값만 뜨는데 나는 값만 뜨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하고 항상 같이 뜨게 하고 싶다. 그럴 때도 둘의 다큐멘트 세팅에서요, 유닛에서 요거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죠. 치수 하나 기입해볼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뭐 10이라고 이렇게 서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변수 이름이 있네. 그러면 뭐 랭스는 10뭐 이런 식으로 단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요 10이라는 치수를 관리하는 변수는 이제부터 랭스가 되는 거죠. 요것도 팁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보기 타입을 그렇죠, 보기 타입을 익스프레션으로 변경해 놓고 여러분이 서셔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익스프레션 타입으로 열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뭐 사후에 나중에 이제 죽은 후건 아니죠. 자, 나중에 이렇게 타입을 변경해 놓고 쓰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